그렇게 자고 싶냐? 어? 자, 남은 거 하자. 자, 아까 거부족까지 했고요. 자, 14번 영부터 하면 되네. 자, 아까 한 거부족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다시 풀어봐. 알았지? 내가 풀어준 것도 다시 풀어보세요. 그림 그리면서 해야지 저기 이해가 되지. 처음에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책에 보면은 공식도 써있어. 써있는데 이걸 뭐하러 외우냐고. 이때만 하고 까먹을 건데. 필요 없는 공식은 외우지 마.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해야지. 알겠죠?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자, 1027번 한번 해볼게요. 그, 자, 보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2, x 더하기 2, x 더하기 5일 때, 자, x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잘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삼각형의 변이면, 세 개의 변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그게 원래 삼각형이 돼 있는 조건이었잖아. 그럼 거기 있는 게, 세 변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몇 센치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셋 중에 누가 가장 긴 변일까요? 부터 찾아야 돼. 누가 가장 길어? 얘들아, 실감 봐봐. 세 변 중에 누가 가장 길까? 얘가 가장 크겠지. 이유는 x 기준으로 얘는 2를 뺐고, 얘는 2를 더했고, 얘는 5를 더했네. 모양을 보니까. 그럼 x 기준으로 5를 더한 요놈이 가장 긴 변이 되어야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가장 긴 변이 얘니까 일단 식을 세우면 가장 긴 변인 x 더하기 5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게 모두 해야 되냐? 잘 들어. 분명히 얘는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생각해봐. x가 만약에 1이 되잖아. 1-2 되면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변의 길이가 될 수 있어? 당연히 안 되죠. x에다 2대 2 해볼래? 2-2 되면 0 되잖아. 0도 변의 길이가 될 수 있어? 안 되지. 무슨 문제점이 생겼죠? 변의 길이가 되려면 기초 조건이 뭐야? 변의 길이는 양수란 말이야, 양수. 그러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원칙은 잘 들어. 원칙은요, x-2가 양수가 돼야 되고 x 더하기 2도 양수가 돼야 되고 x 더하기 5라는 변의 길이도 분명히 양수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세 개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어. 잘 들어. 내가 분명히 누가 가장 긴 변이라 그랬죠? 얘가 가장 긴 변이라 그랬지. 그럼 그 다음으로 긴 변이 누구야? 얘지. 제일 짧은 애가 얘지. 그럼 생각. 가장 짧은 애만 양수이기만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뭐니? 양수지. 맞아? 가장 작은 애만 양수면 나머지 두 변은 무조건 양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식을 써면 네 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의미상 봤을 때 얘가 가장 짧은 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짧은 변만 양수면 나머지 두 변은 무조건 양수라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만 계산하면 돼, 얘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연립부 등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원칙은 뭐라고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조건 다 풀어야 돼. 근데 작은 애만, 가장 작은 애만 양수이기만 하면은 나머지 두 변은 얘보단 크니까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양수겠지, 얘가. 그래서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두 개를 연립부 등식 푸는 거예요. 자, 계산해보면 연립부 등식인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연립부 등식이지만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얘들아. 항상 이렇게 끼어있는 건 안 나오죠. 그치?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5보다 크다가 공통범위. 알지? 그래서 답이 저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다 나는 거야. 자, 답이 그래서 5번이고요. 적으시고, 다음 페이지.
자, 1030번은 여러분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래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찬조가 나랑 안 했구나. 너만 했나 보네. 너랑 했나? 내가 너 나 처음 왔을 때 뭐 했냐서? 너만 한 거 같냐? 다면체 할 때 같나? 엉거붙이 걸 할 때 같나? 기억이 안 나니? 다면체 할 때 같니? 네가 회전체 할 때 같잖아. 너밖에 없나 봐. 집에서 찾아봐. 내각의 크기의 총합 공식 1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으면 나온다며. 딴 말들 인터넷 찾아서 공식 찾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찾아봐. 안 풀 거야. 찾아서 공식 찾아서 풀어봐 한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모르겠으면 별표는 아니고 표시만 해라. 공식 찾아보기. 내각의 크기의 총합 공식이 뭐였더라. 찾아보세요. 자, 고속시도 나옵니다. 자, 연방에서 너네들을 짜증나게 했던 게 고속시였잖아. 여기도 나와요. 자, 15번 보세요. 자, 고속시도 그냥 별표 다 쳐놔. 15번, 16번, 17번 다 쳐야겠다. 야, 18번, 19번도 농도야. 농도도 쳐놓으세요. 다 중요해요. 그냥 이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 중요해요. 자, 15번 먼저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 때랑 유형 제목도 좀 비슷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도 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 야, 연립방정식 때 이런 문제 있었다? 집에서 학교를 가. 몇 킬로인지 써 있었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걸어갔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로 놓고 걸어간 거리를 Y로 놔가지고 연립방정식 세웠던 거 혹시 기억하냐? 그거랑 조건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봐봐. 자, 103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미정이가, 자, 거리가 떨어진,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보자. 13km 떨어진 유난의 집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자, 자전거에서 스케이트로 바뀌었다. 당연히 빨리 가겠죠. 스케이트를 타고 10km로 갔다가 중간에 힘들었나봐. 벗고 3km로 걸어갔더니, 자, 좀 특이한 멘트가 나왔죠. 집까지, 얘네 집까지 2시간이 걸렸다가 아니라 연립방정식 때는 2시간 걸렸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는 2시간 이내야. 요것만 차이가 생겼어. 자, 그리고 차이점은 굳이 따지면 뭐가 있겠냐? 문자는 하나만 써야 된다 그랬잖아.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인라인 타고 간 거리가 최소 몇 킬로냐? 야, 여기쯤까지 인라인 하다 치자. 인라인 몇 킬로? 시속 10킬로. 자, 걸었어. 시속 3킬로. 야, 그럼 물어본 게 인라인 타고 간 거리니까 인라인 타고 간 거리를 X로 놔야 되겠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이었다면 걸어간 거리를 원래는 Y로 놨죠. 근데 문자를 하나만 써야 되니까 좀 다르게 해야 돼. 전치가 13km예요. 13km 맞지? 근데 걸어간 거리가 X, 아니죠, 인라인 탄 게 X예요. 그럼 반대로 걸어간 거리는 전체에서 인라인 탄 거리만큼 빼주면 되겠죠? 문자를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자,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조건이 2시간 이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일단 얘들아, 이것부터 생각해 볼래? 인라인을 타고 갔을 때 소요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걸어갔을 때 소요된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럼 시간은 공식이 뭐였어?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이요. 1라인 탔을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걸어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13-S. 그러면 이 시간, 이 시간 더한 게 뭐가 돼요? 도착했을 때 총 소요 시간 되는 거겠죠. 근데 연립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야. 2시간 이내라고 했어. 그럼 시간은 2시간 이내인데, 자, 이거 내가 맛보기 했을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용돈 만 원을 줬어. 엄마가 얘기했어. 만 원 이내로만 써. 만 원 다 써도 돼야 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다 타도 된다는 얘기야. 2시간 이내면 딱 2시간 됐을 때 도착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내면 2시간 딱 걸렸던지 더 조금 걸렸던지 해서 부등식으로만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 풀면 돼. 1차 부등식이지? 직세로 보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연립방정식하고 겹치는 게 조금은 있는 거야. 근데 좀 다른 게 뭐죠? 이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부등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이거 계산하면은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자, 인라인 타고 몇 킬로 갔니? 최소 몇 킬로 갔니라고 했으니까 10킬로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그럼 최소 몇 킬로야? 가장 작은 게? 10킬로죠?
자, 됐죠? 이렇게 한번 해봤고 다음 거 하자. 적고 나서 자 할게요. 자, 103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손역이 바뀌는 거였고 왕복하는 거. 자, 왕복하는 것도 연립방 형식에 있었다? 기억하냐? 왕복하는 거? 산 문제도 있었고요.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 내려올 때는 시속 몇 킬로, 전체 코스의 길이 구하세요,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갈 때, 또 내려올 때 Y 이런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다. 네, 또 뭐가 다른지 봐봐.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 데는 30분이 걸린대. 그리고 시속 4km로 얘가 걸어간대. 그럼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상점이 여기 있다 치자. 1시간의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갔을 때 일단 소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돌아올 때도 소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요? 상점에서 물건 사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소요된 시간 말하는 거야. 뭐 걔가 시속 4km로 걷는다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을 각각 식을 세워볼래? 어떻게 되겠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리고 몇 킬로 떨어진 상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역에서 상점까지의 거리를 그냥 몽땅 X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물어본 게 거리잖아.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1번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게 1번이죠. 다음에 2번은 방향만 바뀌었지 거기 속력 바뀌었다고 써있냐? 안 써있지? 그러면 똑같이 2번도 속력분의 거리. 얘가 2번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3번은 30분이 걸린다고 책에 써있는데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니? 내가 거석시 문제는 반드시 뭐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봐봐. 속력의 시간의 단위가 아워예요. 얘는 분이에요. 그럼 시간을 아워로 맞춰줘야 되잖아. 30분이라고 쓰지 말고 2분의 1시간이라고 시간의 단위를 맞춰줘야 되죠. 이건 연립방정식 때 많이 했다. 맞죠? 맞죠? 많이 했어 이거? 그치? 자, 여기에다가 물건 사는 시간이 2분의 1시간까지 걸렸죠. 그거 해서 몇 시간 이내야? 1시간 이내에 다시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거기 이내라고 안 써있어. 근데 생각해봐. 1시간이 오버되면 어떻게 돼? 기차가 출발하잖아.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몇 시간엔 도착해야 돼? 이거 세 개 더한 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은 돼야 되는 거지. 수진아, 1시간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건 당연히 되지. 기차 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고요. 문제에 써있진 않지만 1시간 이내라는 게 이 문제에 숨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풀면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자, 답이 그래서 최대 몇 킬로?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숫자가 1킬로죠. 최대 1킬로미터 떨어진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1번입니다. 자, 필기하시고 다음 거 하자. 자, 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경우 요거는 유형의 연립방정식이 없었거든 얘들아.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 어떤 지점에서 해도 돼? 동시 출발해서 언니는 동쪽으로 갔대. 자, 동선 한번 알죠? 언니 그리고 동생은 서쪽으로 갔대.
속력이 분속 150m건 얘는 분속 100m야. 자, 그렇게 됐는데, 야, 그럼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1k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건 출발한 지 몇 분인가? 이거 별로 안 어렵지, 근데. 얘들아, 뭐 생각하면 되냐? 특정 시간이 됐을 때 두 사람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언니가 움직인 거리랑 동생이 움직인 거리를 합치면 그게 곧 뭐가 돼요?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알겠죠? 이게 쉬워.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언니의 이동 거리. 언니 플러스 동생의 이동 거리의 합이 이동 거리가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인데 걔가 몇이 돼야 된다 그래? 1km 이상이 돼야 되는데 1km 이상이 돼서 조심해야 되지 얘도. 얘들아, 거속시는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고요. 지금 거리라니까 미터죠. 책에서는 1km라고 돼 있죠. 그럼 킬로를 뭘로 바꿔? 미터에 맞춰주라고. 1000m지. 그럼 얘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얘보다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부모가 뭐예요? 크거나 같다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요거씩 세우면 됐네. 야, 언니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출발한 지 몇 분 후부터 니? 라고 했으니까 뭐를 X로 넣으면 돼? 이동한 시간이죠. 야, 그럼 언니가 이동한 시간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거리잖아 이번에는. 맞아요? 그럼 150 곱하기 X가 언니의 이동거리, 동생은 속력 100 이동한 시간 X, 얘가 동생의 이동거리지. 그럼 걔가 합쳐가지고 1000m 이상이에요. 이렇게씩 세우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풀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몇 분부터인 거야? 4분이 됐을 때부터 1000m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가 1000m 이상이다. 자, 그래서 몇 분? 4분 됐습니까? 자, 18번 유형은 그냥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19번 유형을 풀어드릴게요. 일단 그것만 좀 기억하자. 야, 연립방정식에서 내가 분명히 뭐 설명이 됐냐면 연립방정식의 소분모는 원칙은 농도에 관한 식이야. 근데 농도에 관한 식을 세우고 나서 세웠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분수가 생겼죠. 그 법분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정리를 했더니 무슨 식으로 바뀌었죠?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이 새로운 소금물의 소금의 양과 같다는, 마치 농도에 관한 관계식에서 뭘 바뀌었어?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뀌었던 걸 기억해? 근데 책에는 뭐가 안 써있었다고요? 농도로 식을 세우는 게 맞는데 정리를 했더니 소금의 양으로 바뀌어서 결론은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는 거야? 라는 게 과정이 안 써있고 뭐만 써있었어?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세요. 이것만 써있었다. 근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까지 설명 그때 다 해줬단 말이야. 기억해요? 결론은 뭐였어?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는 거야. 근데 부등식도 똑같아요. 부등식도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 그리고 연립방정식 때 소금의 양 식 말고 또 뭐를 써요? A의 소금물의 양 더하기 B의 소금물의 양을 합친 게 새로운 소금물의 소금물의 양과 같다라고 해서 소금물에 관한 관계식도 썼었지. 두 가지밖에 없었어. 소금의 양의 합에 관한 공식과 소금물 더한 것에 관한 공식.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얘도 똑같거든요. 한번 볼래요? 자, 104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자, 45번. 자, 뭐랑 섞어야 되냐? 5%의 소금물과 17%의 소금물을 섞어서 7%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봐. 일단 말로 써볼게. 5%의 소금물하고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가 됐는데, 연립방정식하고 차이점이 이거죠. 연립방정식에서는 몇 퍼센트가 됐어요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얘는 이상이야. 이상. 요거 때문에 등호 관계식이 아니라 부등호가 된다. 부등식이 된다. 자, 그럼 식을 세울 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분홍식에서의 농도 문제도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세운다 그랬지. 잘 들어? 10%, 아, 5%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식세우고. 공식 뭐였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죠? 공식? 자, 봐봐.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 섞어가지고 얘가 됐는데, 자, 얘가 몇 그램이야? 300g이 됐대. 물어본 게 뭐예요? 5%의 소금물이 몇 그램이냐라고 했다? 그럼 일단, 뭐를 미지수로나? 5%의 소금물의 양을 x g이라고 놔야 되네. 그러면 연립방 정식이었으면 얘를 y g이라고 놨을 거야. 그래서 관계식 세울 때 뭐 세웠냐면 아까 내가 소금물에 관한 관계식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가 300 해가지고 소금물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썼다고. 그게 연립방 정식이란 말이야. 네. 부등식은 문자를 두 개 쓰면 안 된다네. 그럼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지 않니? 얘랑 얘랑 더해서 300이 돼야 돼요. 얘가 x래요. 남은 부분은 300-x가 되겠죠. 문자를 하나만 쓴다고. 자,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식 쓴다고요, 여러분?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 똑같이 쓴다고. 자, 그럼 잘 들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식을 세워보자. 공식이 뭐였다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다. 그쵸? 그럼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몰라서 x라고 말했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바로 소금이지. 그러면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뭐랑 같아야 돼? 7%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7%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소금물은 몇 그램? 300g. 됐어요? 근데 이거가 등호가 아니라고. 왜? 아까 내가 이상이라고 써있다고 했잖아. 부등식인데 이상이면 부등식 어떻게 써? 우리 크거나 같다라고 썼죠. 근데 이게 결과만 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소금의 양을 더했는데 어떻게 얘 결과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소금의 양은 합친 거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게 연립방 정식의 논리였거든. 그래서 항상 부모 관계를 세웠거든. 근데 크다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 않냐? 변한 거야 이거는. 소금을 더 넣은 것도 아닌데 앞에 거 두 개를 더했는데 결과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커졌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원칙적으로는 안 돼. 안 되는데 왜 이게 성립하냐면 부등식도 사실은 농도 관계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 연립방정식 때 했던 얘기랑 똑같아. 연립방정식 때 내가 농도 관계식 세웠는데 법무수생인 거 정리하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 아까?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걔도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얘도 농도를 원래 식세워야 돼요. 근데 좌변 우변 법문수 생긴 걸 정리하니까 마치 소금의 양이 변한 것처럼 변한 관계식이 생긴 거야. 아시겠어요? 또 하기 좀 번잡하니까 이번엔 안 할 거다. 알겠죠? 궁금한 사람은 식 한번 세워봐. 추천해요. 알겠죠? 결과만 내면 공부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소금의 양이 변한 게 아니야. 농도가 변한 건데, 농도가 변한 건데 좌변 우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치 뭘로 바뀐 거냐면 소금의 양이 바뀐 것처럼 변한 거지 소금의 양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농도 공식이 바뀐 거다. 알겠죠? 연립방정식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안 한다고. 알겠지? 알겠어요? 자, 그럼 푸는 건 얘만 1차 부동식 풀면 돼. 자, 계산하면은 x가 18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자, 그럼 거기 뭐라고 돼 있냐? 5%의 소금을 최대 몇 그램까지 섞을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최대 몇이야? 180이죠? 최대. 연립방정식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 풀기 힘들어 그랬어. 알겠지? 제 시험 봐서 고생하시긴 했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앞에서 안 되어있는 게 그대로 여기 영향이 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픈은 달성은 못했지만 프리뷰까지 했어야 됩니다. 자, 프리뷰는 오늘은 안 하고요. 자, 숙제는 B단계, A단계 포함이야. A단계, B단계 다 해와. 해오시고 그린 대표님. A다. 여기까지만 해줄게. 아니, 거기 우리 중간에도 거의 몇 개 다 했잖아. 데이터 앞에만 해. 어? 아니구나.
138, 139만 하면 돼. 138, 139. 거기 안 돼 있죠? 그 앞에는 숙제, 저번 숙제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교재 좀 덜 된 거 안 남길 거야. 다음 시간에 확인했을 때는 남길 거예요. 덜 고친 거 있는 사람 주말,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아시겠지? 조금 타는데 다음 시간에. 이번에 또 제시한 보느라 고생들 하셔서 안 남기는 거야. 알겠니? 자, 내리는 가서 좀 준비하고 나한테 와. 바로 먹이 좀 그렇지 않아? 바로 볼래? 그러면 가 있으면 내가 시험에 갖다 줄게.